그 소중한 방송을 하는 시간이 어떻게 해서든 더 컨텐츠를 찍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든 거죠. 근데 컴퓨터가 고장 났습니다. 자, 오랜만입니다. 제가 요즘에 방송이 되게 의욕적이거든? 유튜브도 계속 하락세였다가 이번에 뭐 난 40만 유튜버는 안 될 것 같다 이런 영상을 올리면서 사람들이 많이 걱정도 해주시고 피드백도 많이 해주시면서 제가 그거에 대한 방향성도 좀 명확해지고 그래서 아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방송할 때 시간을 애매하게 보내면 안 되고 정말 꾸준히 열심히 컨텐츠를 찍어야 돼요. 내가 왜 그동안 방송을 열심히 안 찍었었냐면 쌓여있는 영상이 많아서 편집 속도가 내 찍는 속도보다 훨씬 못 미치니까 내가 열심히 찍어봤자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제가 이때까지 열심히 찍었던 것들도 다 저의 소중한 재산이고 그게 버려지는 게 싫어서.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내가 편집을 필요한 영상만 찍었었던 것 같아. 그냥 정말 생으로 내가 플레이를 하는 것도 정말 재밌게 봐주실 분들이 많고 그런 게임들이 많은데 그냥 굳이 편집이 필요하지 않은 자막 같은 거 안 넣어도 되는 텍스트 형식의 게임이라던가 비주얼 노벨이라던가 스토리 좀 진하게 있는 그런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을 하면은 솔직히 편집자 입장에선 굉장히 편하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너무 안 찍었었던 것 같아. 예전에는 조회수가 엄청 잘 나왔던 게 뭐였냐면 합방이었어. 특히 그 풀똥부들이랑 함께 찍었던 그런 재미난 컨텐츠들이 조회수가 잘 나오니까 아 내가 그냥 단순히 게임을 하는 것보다 우리 멤버들이랑 뭐 합방을 이렇게 재밌게 하는 모습을 더 좋아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런 걸 위주로 찍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편집자들은 더 갈리는 거죠. 저희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합방 같은 거 일일이 다 자막 처리해가지고 풀자막으로 막 2, 30분 넘게 그런 엄청난 분량으로 다 편집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고 그래서 또 생방송 때는 제가 좀 게으르게 컨텐츠를 찍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피드백을 받고 제가 이제 편집이 굳이 많이 안 들어가도 내가 좀 꼼꼼히 볼 수 있고 더빙할 수 있고 좀 스토리 진한 그런 게임들을 찾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저는 이제 나이가 35입니다 나이가 35이어서 몸이 조금씩 망가지고 있어요. 예전 같은 컨디션이 아니에요. 20대 중반 때는 진짜 막 12시간씩 방송해도 몸이 멀쩡했고 열의와 열정이 계속 살아있는 상태였는데 요즘에는 한 두세 시간 하면은 그때부터 몸이 좀 아파. 몸보다 머리가 아파. 집중력도 떨어지고 말도 잘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생방송에 시간이 중요해진 거예요. 그냥 어영부영 시간을 넘기면 안 되고 그 소중한 방송을 하는 시간이 어떻게 해서든 더 컨텐츠를 찍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든 거죠. 근데 컴퓨터가 고장 났습니다. 맘마메야. 제가 지금 2컴으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원래 기존에 1컴으로 방송을 했던 컴퓨터는 이제 송출용으로만 두고 이번에 아주 비싼 돈을 들여서 맞춘 게임 컴퓨터로 게임을 하고 그렇게 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게임 컴퓨터를 언제 샀냐면 한 4개월밖에 안 됐어요. 제가 이사 온 지 이제 5개월 차인데 이사하면서 새로 맞춘 거란 말이야. 엄청 하이스펙이에요. 그래픽 카드만 4080이고 나머지 CPU 램 카드, 메인보드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진짜 하이엔드급. 그렇게 다 맞춰서 이제 좋은 일들만 있겠지, 방송에 집중할 수 있겠지 했는데 이상하게 자꾸 뭔가 막 예를 들어서 디스코드 같은 것도 실행을 하면 그냥 창이 바로 켜지잖아. 근데 게임컴으로 디스코드를 켜려고 하면은 켜졌다 바로 다시 꺼져. 그러니까 창이 살짝 보였다가 꺼져. 왜 이러지? 이러고 한 네다섯 번 이렇게 다시 껐다 켰다 껐다 켰다를 반복해. 그럼 켜져 또! 그리고 대표적으로 비세라! 비세라가 제일 문제였어. 내 게임컴으로 비세라가 안 돌아갔어요. 제가 그래도 요즘에는 많이 안 하긴 했지만 완전 주력 컨텐츠 아닙니까? 비세라를 저번에 악녀랑 찍으려고 했는데 안 켜져! 오류 메시지도 안 떠. 지금 유튜브 멤버십으로 공개되어 있는 불안불 있잖아요. 불안불도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류가 되게 많이 났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플레이스테이션으로 돌렸는데 어쨌든 되게 자잘자잘하게 뭔가 문제점이 많았어요. 그래서 컴퓨터가 많이 아픈가 보다. 결국에는 윈도우까지 재설치를 했단 말이야. 그 윈도우를 재설치한다는 거는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든 일단 소프트웨어적인 면에서는 전부 다
해결이 돼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 자, 여기서 또 전문 용어가 나왔죠. 컴퓨터의 문제를 따질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드웨어적 문제 그리고 소프트웨어적 문제가 있어요. 이걸 정말 쉽게 설명을 하자면 하드웨어라는 거는 이제 진짜 실질적인 컴퓨터 부품을 말하는 거예요. 뭐 전선이라던가 그래픽카드라던가 CPU라던가 딱딱한 실물을 가리키는 말이 하드웨어고 이제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라는 거는 이제 그 부품들 안에 있는 무형의 코드 같은 것들 있잖아. 말 그대로 시스템, 우리가 만질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을 말한단 말이야. 근데 이제 컴퓨터에서 만약에 문제가 발생을 했어, 그럼 그게 하드웨어적 문제인지 소프트웨어적 문제인지를 파악을 해야 되잖아. 근데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소프트웨어적 문제예요. 컴퓨터가 뭔가 이상해, 그럼 바이러스가 걸렸나? 라고 생각을 하겠죠. 바이러스 검사 같은 거를 막 다 돌리고 뭐 정크 파일 이런 거 다 이제 치료 프로그램 돌려서 고쳤는데 여전히 증상이 똑같아. 그러면은 뭐가 문제겠어? 하드웨어가 문제잖아. 근데 하드웨어가 문제면은 우리 일반인들은 절대 못 고쳐요. AS를 맡겨야 됩니다. 근데 이게 뭐 출장 기사가 쓱 와가지고 이렇게 빠르게 고치고 가면 좋겠지만 나는 이걸 온라인으로 구매를 했단 말이야. 본사는 저기 서울에 있는데 내가 출장을 오라고 해? 아, 오라고 할 수야 있지. 근데 못 온대. 하드웨어가 문제면 부품을 아예 AS를 새로 받아서 새 부품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전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혼자서 끙끙 앓으면서 고치려고 했다가 결국에는 문제점을 못 찾아가지고 그쪽에 전화를 했더니 컴퓨터를 자신들한테 보내주는 게 해결하는 게 가장 빠른 수단이다 이래서 전선을 다 뽑았어. 야, 윈도우까지 재설치했는데 컴퓨터 보내는 게 일이겠냐? 나는 지금 막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야. 심지어 오늘 지금 컴퓨터 없거든요? 게임용 컴퓨터 없는데 송출용 컴으로 광고를 찍어야 돼요. 오늘 광고 찍는 날인데. 그리고 그 컴퓨터를 보낸 바로 그 다음 날이 다른 스트리머들이랑 합방을 해야 되던 날이었어. 그래서 나는 그걸 너무 빨리 고치고 싶은데 막 미치겠는 거야. 전선 다 뜯어가지고 그냥 내가 차에다가 그 컴퓨터를 실어가지고 그냥 본사 가서 수리 받고 그냥 다시 당일날 가지고 올까?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까지 했었는데 컴퓨터를 딱 드니까 그 생각이 싹 사라지는 거야. 너무 무거워. 으야. 그래서 막 계속 고민을 하다가 일단 제 차로 실어서 우체국을 갔어요. 제 컴퓨터가 조금 크거든요. 그래서 이거 컴퓨터 혹시 붙일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 이거 전용 그 스티로폼으로 포장되어 있던 박스 있잖아. 케이스 주변에 스티로폼으로 포장이 된 상태로 오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거를 산 지 4, 5개월 정도 됐으니까 그걸 진작에 버렸죠. 그게 없으면은 택배가 안 된대. 그래가지고 진짜 발등에 불은 떨어졌고 나는 빨리 이걸 붙여서 AS를 받고 싶은데 도저히 방법을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핸드폰으로 검색을 했다? 컴퓨터 어떻게 붙여요? 이렇게 검색을 하니까 다 퀵배송이라는 거를 쓴대요. 여러분들도 잘 알아두세요. 컴퓨터를 어딘가 먼 데로 보내려면은 가장 안전하게 보내는 방법이 퀵입니다. 그래서 내가 퀵배송 하는데 전화를 걸었어. 난 대전이잖아. 대전에서 서울 용산까지 가야 되는데 비용이 얼마였냐면 10만원이었어요 내가 불량 부품 받아서 안 그래도 방송 못해서 손해가 막대한데 10만원을 내래. 배송비만 또 받을 때 또 10만원을 내야 되잖아. 그 정책이 있는데 AS는 무상일지라도 배송비는 내가 부담한다. 퀵 배송은 급한 사람은 자기 돈 내라 이거지. 그래서 10만원을 어쩔 수 없이 냈어요. 좀 아깝긴 하지만 나는 컴퓨터를 더 빠르게 받는 게 중요했고 보내서 다음날 아침에 받으셨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연락을 주고 받는데 컴퓨터가 상태가 많이 안 좋더라고. 나는 뭐 내 선에서도 할 수 있는 오류 검사가 있었을 거 아니야. 뭐 램카드를 뺐다 꼈다 SSD 카드를 뭐 뺐다 꼈다도 해보고 이게 접촉 불량으로도 오류가 날 수 있거든요. 그런 믿음으로 해봤는데 안 돼. 그래서 그냥 붙였어.
연락이 왔는데 컴퓨터는 크게 네 가지 부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CPU, 램카드, 메인보드, 그래픽카드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사람 신체를 비유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CPU는 두뇌예요. 머리 부분. 메인보드가 저희 신체의 장기입니다. 심장이라던가 위라던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램카드가 혈관이에요. 뇌에서 뭐 장기나 신체로 이렇게 명령을 내릴 때 그걸 얼마나 빠르게 보내줄 수 있는가, 그런 중요한 통로 역할을 하는 게 램카드고, 그래픽카드가 저희 신체입니다. 피부, 근육, 얼마나 정교하게 그런 것들을 표현해낼 수 있는가,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확실히 컴퓨터랑 몸이랑 똑같은 게 아니니까 그냥 굳이 비교하자면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저 같은 문제를 겪는 증상들은 거의 대부분 혈관 쪽이 막혀서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컴퓨터 전문가들은. 램카드가 불량인가 해서 램카드를 바로 테스트를 해봤어. 근데 오류가 떠. 아, 램카드가 문제인가 보다. 그래서 아, 그럼 램카드를 바꾸면 이제 해결이 되는 거군요. 그럼 바로 받을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램카드가 문제인 것 같으면은 보내드릴 수 있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나는 희망에 막 가득 차 있었어. 램카드를 바꿨어. 근데 똑같이 램 과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겠어요? 램이 문제가 아닌 거야. 지금 컴퓨터에 다른 연관되어 있는 장기가 손상이 돼 있는 거야. 그러면 램카드랑 직접적으로 이어져 있는 게 메인보드잖아. 근데 또 메인보드도 검사를 해봤는데 여전히 뭔가 이상한 거예요. 저 뭐지? 하고 테스트를 이것저것 해봤는데 결국에 나왔습니다. CPU가 문제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CPU가 저희 신체의 어느 기관을 담당한다고 했죠? 두뇌. 뇌 손상이 와 있는 거였어, 내 컴퓨터가. 그러니까 얘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겠냐고. 그러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해도 그게 수리가 안 됐었던 거야. 근데 뇌 자체가 고장이 나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 CPU를 인텔 AS 신청을 해가지고 새로운 부품을 받아서 그걸 교체를 해가지고 나한테 보내줘야 된대. 그러니까 말 그대로 되게 엄청 번거로운 거죠. 내가 아까 방송을 정말 열심히 하겠다라고 열의에 불탔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마음을 먹은 지 얼마 안 돼서 좀 컴퓨터가 이 지경이 난 거야. 정말 다행히도 송출컴은 멀쩡해서 방송은 킬 수 있는데, 물론 게임도 할 수 있어요, 굉장히 열악한 환경으로. 근데 내가 왜 그 엄청나게 비싼 돈 주고 게임 컴퓨터를 맞췄는데 돈을 낸 값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의욕에 막 반에 반토막으로 막 잘려. 제가 인생에서 가장 스트레스를 받았던 때가 인터넷이 잘 안 돼서 방송이 끊겼을 때, 이순이가 컴퓨터가 맛이 갔을 때야. 지금 내 인생에서 두 번째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그냥 진짜 운이에요. 운이 너무 없어요. 내 인생은 다 억까야. 인생이 날 방해하고 있어. 맘마매야.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 컴퓨터 빨리 수리 받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마치도록 하죠.